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ia. 자, 8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전일 상황, 미국 상황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아닙니다. 브리핑 먼저 하도록 하죠. 자,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끝났다. 그래서 미국이 또 새롭게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하는데 배후에 중국 너가 있지 않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 취소하게 된 배경에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소식 때문에 남북 경협주 어저께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협상 중국이 장기전으로 돌입한 듯하다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요구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세 주고받고 했죠. 그리고 이제 5G 지금 통신주가 닥터K가 주도주라 그랬어요. 통신주 and 남북 경협이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통신주, 어쨌든 통신주는 확실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테마주로 지금 올라서고 있다. 그런데 장비 이제 5G 새로운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전국망 대역 장비 공급하는데 강력한 선점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삼성전자 44,000원에 매입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화웨이가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그 가성비라 그러죠. 다른 업체들보다 한 20%에서 30% 싼데 미국이 압력을 주므로 해가지고 주위에 우방국들 있지 않습니까? 호주나 이런 나라에다가 야 화웨이 거 쓰지 마 이런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호주 내에서도 호주 피터님 피터님 계시죠? 호주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러한 부분 반발 20-30% 비싼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5G 구축되고 나면 모바일 쪽에 상당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 지금 현재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락 추세 끊고 이제 돌파하고 상당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G 관련 많이 관심을 가져보자. 5G가 되면 또 넷플릭스, 미국의 넷플릭스와 연계돼서 컨텐츠들, 온라인 컨텐츠, 동영상 볼 수 있는 제작사,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사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컨텐트리 관심 있게 보시길 또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전에 미국 사상 최고치 S&P와 나스닥 갱신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나프타 합의가 됐다. 그리고 캐나다하고도 곧 타결한다. 유럽과도 협상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반등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굳이 뒤처질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보면요. 코스피 플러스 0.43% 상승, 코스닥 플러스 0.60% 상승. 자,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1.1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삼성화재 약간 0.38 마이너스, 나머지 다 플러스네요. 자, 그것은 좀 이따 체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약사 순이익이 상반기 작년 대비 많이 내려갔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역시 셀트리온이 바이오 강자는 맞습니다. 순이익 매출액 대비 순이익 1위 기업입니다. 860억 규모인가 작년 대비 그렇게 순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흑자 전환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동성제약, 우리 느티나무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동성제약,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닥터K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이런 정보 몰라도 차트에서 다 나타난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좀 더 있는데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우리나라 포탈 그리고 SNS 관련 업체들이 구글, 유튜브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검색시장이나
컨텐츠,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도 자꾸 유튜브에서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 시장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네이버 14% 이상 작년 대비 더 고용했고요. 카카오도 13.3% 이상 더 고용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한다.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자, 장체크하죠. 장 시작했습니다. 자, 집계 아직 안 나오니까 전일 미국 시장부터 먼저 한번 체크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신고가, 아니죠, 신고가 아닙니다. 앞전 고가 했어요. 단기 신고가 갱신하고 1.01% 상승. 나스닥 플러스 0.91%로 신고가 갱신. 그리고 독일도 1.15%로 저항대 근처에 오긴 했습니다만 저점 하락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팁 드리죠. 자, 이제 피보나치 맨날 지지권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항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항권은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 연결했을 때 지금 50% 넘어서고 618 인근까지도 가고 있어요. 자, 반등은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놓을수록 좋다는 게 이제 저항대에서 피보나치 적용하는 겁니다. 간단한 팁이니까 나중에 피보나치 공부해 보십시오. 382 50% 61.8%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다. 이해되시죠? 상해종합 1.89% 전일 상승했습니다. 양호. 자,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시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비슷한 규모로만 상승을 시켜요. 자, 계속 0.4 정도만 상승시켜요. 암만 시장 좋아도 미국. 왜? 주포들은 낮에 아무래도 하니까 야간조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당하니 플러스 0.45% 상승시키고 외국인 1680 계약 매수로 같이 미국장 상승할 때 같이 동참했고. 너무 빨리 하려니까 자꾸 발음이 새네요. 자, 콜옵션 32% 상승. 여기 외과는 큰 의미 없는데, 자, 62% 100%도 올랐어요. 풋은 조져놓습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풋옵션 저번 월물에 3배 이상도 오르고 밑에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풋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 거다. 들으신 분 계신다. 7번. 그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접목을 하면 시장 판단할 때 시장의 향방을 훨씬 더 잘 점칠 수 있다. 풋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풋 잘 안 간다니까요. 월물 넘어와서 그것이 평균치를 좀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풋이 대박이 났는데 풋을 계속 늘리면 콜은 100% 이내로 하락폭이 더 이상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권 샀는데 5,000원 이후로 5,000원 더 내놔 없지 않습니까? 근데 5,000원 그건 까져봤자 5,000원인데 5,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걸렸다 칩시다. 옵션은 계속해서 프리미엄 깎여야 된다. 그런데 대박 올랐던 걸 계속 올려버리면 깎입니까? 안 깎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34억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항상 코스닥은 좀 그렇더라고요. 초반에 좀 그냥 매도 살짝 넣어다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쌍거리로 계속 들어왔는데, 자, 플러스 코스피 0.49% 상승, 60일 인근까지 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느냐. 다행히 콜옵션 안 달라들어요. 양호. 콜옵션 달라들면 밑으로 쳐져요. 풋옵션 들어왔죠.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자, 코스닥도 플러스 0.71% 상승. 자, 그러나 여기 강력한 저항권 240일과 60일의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일단 매도로 270억 규모로 코스피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1억 정도 규모로 매도 출발. 자, 이거 맞죠? 이거 하도 뽕이 많이 나서. 자, 환율 저점대 문제 없습니다. 자, 큰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삼성전자 갑니다. 47,000원 찍어요. 뭐라 했습니까? 고 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1.4% 밑에서 44,000원 잡았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3,000원 올랐어요. 10% 다 돼갑니다. 10% 삼성전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뻘게요.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뻘게요. 그리고 자, 그래도 체크해봐야지.
자, 어저께 현대건설 매수행보도 성공. 자동차 돌아간다 그랬어요. 2%. 양호, 양호. 바이오 양호. 자, 전일 쇼크 받았던 남북 경협. 큰 폭은 아니지만 돌아서고 있어요. 양호. 자, 포트폴리오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사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던져요. 적당하니 가면 안 던질 겁니다. 언제? 여기 위에까지 가볼랍니다. 48,600원까지 가볼랍니다. 갭 상승으로 60일 강하게 오늘 돌파해서 못 쫓아온 사람들 내비두고 2% 3% 만약에 간다. Very good. 여기 47,500원대 여기 갭 상승했어요. 이평선 저항을 갭 상승하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갭 상승했습니다. 안 던져 이거. 죄송합니다. 왜? 몇번 이야기했어요. 시장 돌아서고 외국인 쓸어담는데 44,000원은 살만하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채팅 잠깐 읽고 있어요. 자, 됐고요. 별 내용 없네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플러스 전환. 자, 밑에서 잘산 사람은 조금 플러스, 아닌 사람들은 막 그만 그만. 자, 오늘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차트만 보면 아무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 회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석팀하고 상당한 서로 의견 차도 좀 있고 한데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진짜 책임 못 집니다. 저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저는 4, 5일 정도 올라가는 거 먹고 나올랍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밀겠다는데 망하겠어요? 저는 안 망한다에 걸겠습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이다. 본인 책임하에서 하세요. 전 책임 절대 못 집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슬슬 들어와요. 분식회계 얘들 모르겠습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망하겠냐고요. 일단 제 생각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LG화학. 자, 전일 급등 이후에, 급등이라 좀 그렇지만 상승 이후에 적당히 눌림목 주고 있어요. 이거는 살짝 눌려갈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대응 안 할랍니다. 좀더 들고 가볼랍니다. 아닌데 이거 한번 챙기고 갈까? 왜? 20일에서 저항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강하게 깨지면 한 3분의 1만 던지세요. 여기 강하게 깨지면 너무 많이 던질 필요는 없어요. 살짝 땡긴 차가도 위로 팍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3분의 1만 던지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여기 밑에 만약에 내려오면 던졌던 거 다시 사세요. 이런 데 오면. 여기 지지권 너무 많이 던지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차익 실현하세요. 만약에 세게 밀리면. 아시겠죠? 알아들었다. 1번 다 눌러보십시오. 수급이 기관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조금 뜨문뜨문. 삼성화재도 여기를 안 깬다 그랬어요. 일단은 자 도치 나오고 반등 나오면 위로 간다 그랬어요.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수급 막 그만 합니다. 한쪽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현대차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했습니다. 자동차 가장 못 갔어, 지금 현재. 그러면 다음 타자 자동차 갈수 있다 그랬어요. 2%대 상승합니다. 한번더 치고 가면 수익 좀 나요, 이것도. 딴거 많이 돌려냈는데, 자동차만 지금 못 돌려냈어요.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13만원대 강하게 돌파하면, 제법 위로 열려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 바이오주 양호.
남북 경협 현대건설 봐야지. 자, 어저께 산 가격 정도네요. 그죠? 어저께 여기 사서 짧게 들어가 끊고 나온 사람들 다시 들어가라 그랬고. 자, 산 가격대 정도입니다. 오늘 외국계 소폭 매도 나오고 있는데 전일 오히려 기관 외국인 샀네요. 현대건설 정도는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평선 60일 만기면 별 문제 없다. 6만 원대. 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차가 확실히 강하죠. 보세요. 그죠?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3%대 가고 하는 거 증권주하고 차가 강해요. 증권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별로 반등 못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급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금융지주 이런 거 눌림목 주면 적당히 키움증권 이런 거 잠깐만 기관 요새 들어오고 그전엔 외국인 들어왔었고 자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금융지주 저 관심 많아요. 이제 돌아섰어요. 눌림목 적당히 주면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증권주도 약간 관심 가져가 볼게요. 삼성증권 관심 안 가질랍니다. 왠지 아시죠? 이상한 짓 하는 회사들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아, 갑자기 열받네. 아니, 국민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엿같이 보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 걸 갖다가 주식을 팔면 되겠어요? 쌍욕 나오네, 진짜. 현대차 잘 가고 있어요. 순환매 돌아온다 그랬어요. 야, 일단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28만원, 29만원대 저항대니까 잘 지켜보시고. 자,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힘 없어요.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어저께도 많이 밀렸고 외국계 기관 자꾸 매도세 나와요. 실적 발표 곧 앞두고 있다는데 그 시기 한지 모르겠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접근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야, 그나마 양호. 그죠? 자, 지우 선수 여기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있겠네. 이것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입니다. 8만원과 여기 사이. 박스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플러스 전환했고. 자, 50만원 이상 노려볼 겁니다. HLB 아직 멀어서 더 기다릴 겁니다. 88,000원까지. 신라젠, 60일도 돌파하려네. 비교적 양호. 그 다음에 네이처셀 쳐다도 보지 말았습니다. 주가 조작. 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나, 러시아에 계신 안나, 한미약품 살짝 눌리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만 슬슬슬 움직이면서 조정받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바이로메드 일단 양호. 이것도 박스권. 자, 제넥신 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접근 아직까지 하기 좀 그래요. 메디톡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경협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현대로템 추가로 처지고 있고요. 자, 남북 경협이 추가로 처지는 모습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또 처지고 있고요. 유진 기업도 좀 처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마찬가지. 자, 두산 박해선 굳이 남북 경협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두산 박해선 양호. 자, 시장 체크합니다. 자, 현대건설 들어갔다. 예, 들어갈 만합니다. 애경이 시집 보냈다. 아유, 카페 24. 장 받고 있는 거 맞냐? 잠깐만요. 요거 좀 체크하고. 애경이는 많이 먹고 나온 겁니까? 왜된 겁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외국인. 코스피. 또 플러스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한번 플러스 들어오면 잘안 꺾는다고요. 그 기조. 기관이 같이 동참해주면 좋은데. 그죠? 자, 다행히 콜풋 별 영향 없습니다. 선물을 세게 안 들어와요. 왜? 외국인 현물 자꾸 들어오니까 선물로는 살살살살 그냥 해칭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물 한번 보죠. 선물. 자, 마이너스 이긴 하나 매도 하긴 했으나 여기 전에 보면 제법 물량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방으로 그냥 해칭 잡아가는 정도다. 세게 공격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다. 그래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적 포지션 보면 외국인 이거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물 옵션 합성으로 상방으로 아직까지 표하고 있어요. 야. 자, 시장 저항권에서 조금씩 아주 자연스러운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거 밀릴 때 여기를 안 깨야 돼. 2300 강하게 안 깨고 스무스하면 좋다. 일단 급해 보이니까 카페 24 한번 체크해 보죠. 카페 24 자 전략 드렸어요. 어저께 절반 던져. 절반 절반 던져. 서율 여기 저항권이라 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깨고 내려오니까 절반 던져. 절반 던지고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 넣으면 적당히 홀딩. 더 깨고 내려간다. 다 던져버리세요. 아시겠죠? 16 지금 절반 던지고 시장가입니다. 뭐든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거 다 시장가. 밑에 대놓고 이상한데 대놓고 하지 마세요. 그럼 체결 안 돼요. 딱 타이밍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던져 이러면 본인 판단하여서 따라해야 되겠다. 참고해야 되겠다 싶으면 딱 시장가로 하세요. 뭐든 사는 거 파는 거 다 절반 던지면서 챙기고 여기 인근인가 샀잖아. 많이 먹었어요. 챙기고 여기 16만 2천원 추가로 깬다. 여기서 반등하면 더 홀딩 반은 추가로 깬다. 16만 2천원 다 던져 그냥. 그리고 나중에 또 치고받고 합니다. 카피 24 괜찮네. 위로 올라와.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야, GS 건설도 참 좋은데. 그죠? 아, 이것은 여기 딱 눌려주면 최고 좋은 건데, 여기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도 좋고, 이것도 올라가는 거 따라가고 안 먹었나? 먹은 것 같은데. 맞죠? 한동님 먹었죠? 어때요? 괜찮네요. 먹었습니다. 이래 했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헷갈려요, 헷갈려. 한동님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먹었으면 오늘 같은 날 그죠? 오늘 같은 날 적당 아니면 어제 같은 날 적당하니 사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팍 떴다가 은봉으로 밀렸는데 잽싸게 감아 올리는 양봉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베리 굿. 아 죄송합니다. 아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잘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 굿. 아유. 크게 던질만 한 자리 없었어. 그날 제대로 들어갔거든. 그죠? 뭐 양봉의 절반도 훼손 안 했는데. 참 죽인다. 아 근데 볼린저 밴드 살짝 삐져나왔거든요. 야 근데 이게 제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 이 전고점 돌파했어요. 48,000원 그러면 이거 조금 흔들흔들하는 거 패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거든요. 너무 세게만 안 밀리면 그냥 아니면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던졌다 절반 던졌다 여기서 산을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48,000원에 그 크게 자신 없다 하면 적당하니 들어가세요. 이거 신고가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닥터케이가 이거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인데 포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베리 굿입니다. 기간의 외국인 거의 쓸어 담아요. 야 사실은 현대건설보다 이게 더 전 좋아했거든요. 옛날에도 이야기했고 왜 스트레이트로 가고 횡보 비슷하게 하고 올라가고 현대건설 한번 보세요. 난리 부르스 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남북경협 테마로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간 건데 베리 굿. 어저께 산 사람들 근데 이게 왜 1.4군데
어저께 여기서 정도 다 샀다면 얼마 올란 겁니까? 700원으로 1%밖에 안 되네. 아, 괜히 흥분했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전이랑은 달라요. 확인됐기 때문에, 저점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들고 가세요, 더. 전고점까지 들고 가 봅시다. 64,000원까지. 안 던진다 그랬어요. 남북경협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애경산업 한번 보고, 그 다음에 RF, HIC. 자,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 서율님, 나가는 거 좋고,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절반은 끊으라 했습니다. 절반. 절반 매도. 절반 매도, 여기 16만 2천 다 깨지면 그냥 다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밑으로 도와줄 필요 전혀 없어요.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으면 빨리. 얼마에 가지고 있다 이야기해 보세요. 와, 지금 책상 위에 너무 많아요, 뭐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독수리인데. 오늘, 하늘님은 장 시작. 1분봉 꼭대기에서 매도했다. 한번 볼까요? 1분봉 여기서 던졌단 말이죠. 잘하셨네. 언제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 자, 볼린지밴드 살짝 삐져나올라 그러고 연속 스트레이트로 오르막 올랐고, 자, 뭘 오르막큼 올랐다? 59,000원에서 여기 더하면 6,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6천 정도 더갈수 있다 보면 7만 2천원 목표치 맞지 않습니까? 적당히 끊어내는 거죠. 주식 35년 차입니다. 하늘님 뭘볼줄 아시네. 그죠?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구장창 안 들고 가요.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은 1분봉으로 꼭대기에서 던졌다지 않습니까? 이거 처진 거 보고 던졌겠지. 이거 왜 이만큼 이격이 크거든. 빠질 거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라 하고 던지는 거 아닙니까? 바깥 불었답니다. 아 참. Very good. 셀트리온 삼행제 빠진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뭐 신나게 치우고 간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28만원. 잘 뚫고 난 다음에 30만 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살까 말까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안 빠지, 아예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이것도 못 올라가게 생겼네, 보니까. 예? 97,000원대 못 간다니까 잘 저항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대박 밀어버리네. 야, 춤을 춰요, 춤을 춰. 이거 20일 깨지면 갖고 계신 분들 저는 다 던지라고 권유드립니다.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 20일이 깨진다 밑으로 쳐져요. 본인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책임 못 져요. 근데 실적 발표 곧 도래할 거고 기관 예금 쌍끌이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출렁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여기 위로 못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한 표를 걸겠습니다. 97,000 위로. 셀트리온 제약. 그나마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8만은 강하게 치고 못갈 겁니다. 위에 이평선 두 개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지저항 진짜 잘 아셔야 돼. 제가 디스하고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저항받고 있다. 여기 다 저항받고 있다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근데 뭐 붕붕붕 간다고요? NO! 셀트리온 여기 저항받고 있다니까. 여기 붕붕붕 간다고요? 모르겠어요.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저항을 받고 있다고. 여기 한 방에 간다고요? 밑으로 쳐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자, 25,600원 보합권이네. 그죠? 보합권이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관심권이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기간 별로고 그래서 밑에 있어요 밑에 옛날에 뽑아놓은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먹을 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적당하니 끊고 놓은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 여기 고점 부위에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 그죠 갈라면 세게 치고 가야 되는데 갔다가 밀려요 오늘 던져야 돼요 사실은 왜 여기 위에 박스권 상단이고 볼린저 밴드 위에서 누르고 있고 자 돌파했으면 강하게 가는 게더 좋은데 가다가 밀리면 힘이 별로 없다. 외국계 매도도 나오네요.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전고점 인근이라든지 가면 적당히 끊고 놓으시든가 아니면 밑으로 쳐질라면 적당히 끊고 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아직까지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 훅 눌려줬는데 다시 반등하면 전고점 인근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적당히. 그러면 이렇게 큰 음봉 나오고 하면 적당히 절반씩 끊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 갭 상승했다 빠진다. 아유씨, 자꾸 발음이 버릇이 돼가. 하늘님 같으면 여기서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아까 어떤 데 던진다? 하늘님은 던질걸요? 하늘님 던진다, 안 던진다? 던진다, 7번. 여기서도 던져요. 갭 상승이 아니라 실컷 가가지고 딱 이만큼 이격이 보이잖아요. 던져버린다고요. 잘 가라 하면서. 그런데 이거 안 던질 것 같아요. 이래 되면 안 던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던질 것 같아요.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밀린다.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무조건 던진다고 77 나오네.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갭 상승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붕붕붕붕 치고 가야 된다니까? 왜? 갭 상승이란 건, 자, 지금 시간 되나 한번 보자. 자, 별무리 없고, 뭐 별무리 없고, 외국계 슬슬슬 사가고 있고, 별무리 없고, 그럼 프린트 스크린에서 보여드립니다. 아유, 책상 앞에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운신하기 힘드네. 하나를 알려드려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파는 겁니다. 왜안 팔았어? 이거 아닙니다. 자, 여기는 매도 시그널이라고요. 왜? 왜 매도 시그널?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갭 상승했잖아요. 자, 이게 갭 상승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무슨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질문하신 분, 빨리 1번 눌러보세요. 이해되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눌러도 좋고, 저는 같이 하는 거 좋아해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 붕 가야 돼, 위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장대 양봉이 이렇게 크게 섰는데, 그 다음에 음봉으로 스트레이트 밀린다? 어저께 뭐라고 강의했죠? 어저께 2분의 1 정도 훼손하는 거는 용서하는데, 그 다음에 용서하지 마라 그랬어. 왜? 너무 많이 쳐지면 안 되니까, 피보나치도 관련돼 있다 했으니까, 그럼 무슨, 어디서 던져야 된다?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해되십니까? 5분을 지켜봤다 칩시다. 10분 정도에 에그 허벗다 싶으면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안 토해내는 거예요. 먹은 거를. 이해되십니까? 이거 컨비네이션이에요. 컨비네이션. 캔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빨간 건 양봉, 파란 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홀딩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던지고 이거 컨비네이션 할줄 알아야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다. 7번 눌러보세요. 전부 다. 자, 삼성화재도 별 걱정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인근은 지지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피터님, 단타 한번 해보실랍니까? 깨지면 짧게 던지고, 저번에 삼성화재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닥터K가 생각할 때 이거 이평선하고 좀 관계없어요. 삼성화재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추세 하락했는데, 이거 깼는데, 별로 이거대로 안 움직여.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히려, 가격대에 의해서 움직인 걸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비교적 저점 되네. 바깥만 벌어보시던가. 오늘은 좀 별론가? 잠깐만요. 아직 별로긴 별로지. 그런데 올라탄다? 1분봉 매매하시는 것 같은가? 올라탄다? 26만 6천원 올라갔다가 밑에 적당히 눌러준다? 그러면 적당히 바깥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보고 있다. 아유, 이거 박스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래가지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날 사들 갔잖아 그 다음날 미쳐가 5%씩 가고 이래요 얘가 지저분하게 움직여 그리고 뭐 수급 한쪽은 잡아주잖아 그죠 오늘도 뭐 비슷비슷하네 살짝 단타 되니까 나중에 딱
타이밍 넣으면 1분봉도 보시니까 5분봉이나 1분봉에서 여기 26만 2천 갖다 탁 늘려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1, 2%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만해요. 양호예요, 양호. 여기 밑에 안 처짐 점점점 모양 좋은 걸로 오고 있어요. 점점점점점 닥터K가 이야기하는 20일 이평선 인근한 지역까지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자, 이게 한번 빵 치면 이거 짜자자작 다 돌리면서 올라오거든요. 완전 정배열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로그인이 왜 안되지? 신청이 먹고 있다고? 그럼 유튜브 나갔다가 한번 들어보든지 해라고 전해주세요. 만약에 저는 방송해야 되니까. 야 씨, 지우 이거 좀 이거 보고 또 따로 들어갔네. 야, 대표 선수가 먹고 있답니다. 어저께 이거 어때요 물어봤거든 저한테. 저는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좀 별로다 저항이잖아. 올라갔다 눌려주면 몰라. 호텔신라 해랬는데 아 그러니까 관심있게 바랬는데 호텔신라도 좀 눌려주고 올라갔다 눌려주구나 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좀 아직까지 별론데 난 별로다 이랬는데 참 아 분봉을 할 줄 아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일본만 보면 좀 그렇죠. 지우 선수가 물어본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낙폭 과대다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들어가기가 좀 그랬는데 그냥 분봉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야, 그래가 따로 들어가 먹었는 모양입니다. 한이 꺾고 한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그인. 아, 지우가 안 된다. 자, 40분이 있으니까 로그인 될 텐데. 제가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유튜브로. 한 번씩 그래요. 이게 삐딱선 좀 타요. 몇 번 해야 되고 막 그래요. 들어오는데 전 잘 들어집니다. 일단 저는 됩니다. 로그인 잘 안 되면 그 유튜브 자체에 자꾸 나갔다 다시 들어보고 좀 해라 하세요. 실리콘웍스 자체적으로 이거 보고 있는 분이라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청산했다 했지만 날라갑니다. 이런 걸 예상했거든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청산했다 했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 이용법 뽑아놓은 것 중에 본인들이 알아서 아침에 축축축축 돌아가면서 포인트 나오는 거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실리콘웍스 아침에 채팅방에서 자두야 자두님이 뉴스도 올려줬대. LG계통으로 거의 일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일감이 몰린답니다. 야 4% 날라붙네. 참 아깝다 10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보면서 타이밍 넣으면 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전일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카카오도 그래요. 카카오도 그죠? 전일 그죠? 전일 올라간 거 보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루 정도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사겠다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일 전전일 양봉 딱 쓰면 이게 여기 딱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대표 선수급은 어떻게 한다? 약간 말리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포인트 잡아 들어가 버린다고요. 나는 별론다 했는데 여기 양봉으로 세게 가는 것 같고 여기 이평선 다 돌려내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이평선 다 돌려내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낙폭이 좀 심했다 생각하겠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능동적인 자세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래 한곡 듣고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할 건데요. 채팅방에서, 야, 여기 계신, 하늘님하고 지우 선수가 우리 채팅방 회원이거든요. 서로 먹은 거 한번 올려보라고 지금 서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채팅방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무료입니다. 돈 10은 안 받는데 나중에 한 들어보시면 입이 쩍 부러질걸요, 아마. 자, 그리고, 지금 3개국 동시 접속 방송 중입니다. 한국, 호주, 브라질. 자, 제니퍼님이, 브라질, 그리고 상파울로 계신답니다. 자, 하늘님이 호주의 시드니에 계세요. 닥터케이 3개국 동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마무리할 건데, 제가 평양에서 제 방송하는 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닥터케이 지국을 만드는 게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웃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될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된다. 된다. 나는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 살아가야지. 제 나이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륜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꾸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왜 이래 하는 게 되는 게 없노? 아유, 복도 없지, 참, 씨. 이렇게 하시면 더복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내더큰 사람 되라고 이러는가 보다.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더 단단해지겠지. 오케이! 웃는 거야. 하하하! 하면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쳐서,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별로 안 깨지고 싶어 하는 걸 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저항권인데도 안 밀리고 있어. 그죠? 여기 저항권인데 안 밀리고 있어요. 외국인 들어왔어. 기관 외국인, 아까 그랬죠? 초반에 마이너스 들어오다가 쓸, 쌍끌이 다 들어오대 요새. 그런 거다 간팔 좀할줄 알아야 돼요. 외국인. 자, 그래서 해서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기관 외국인 어제처럼 개인과 손바뀜 나오면서 또 들어가고 있고. 왜? 개인들 생각할 때 코스닥 이제 좀 먹은 것 같거든요. 던지고 나면 더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단기 고점 부위나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 쓱 차이 신호하면 그때 또 들어와요. 그러면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먹을 때 찔끔 먹고. 왜? 여기서 샀다가 연락에 물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전 비슷하게 아니면 찔끔 먹고 좋다고 팔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더갈것 같거든. 그러면서 시장에서 뉴스가 나와요. 야, 몇 개월 만에 어디를 찍었고, 뭐가 얼마 가고 하면 고점인 줄도 모르고 덜렁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팔아요. 조정받을 때 판다고요. 또몇 프로 빠지니까. 아, 안 깨져보려고 신용 미수 풀빵까지 쓰면 그냥 작살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 주고 적당히 조정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적당히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던진다고요. 던지기 싫어도 막 신용 물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네요. 굿입니다. 일단 이 맞나? 잠깐만, 맞네. 그죠? 상관없어요. 얘들이 어저께 선물 플러스 들고 있었거든.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죠? 그거 차익 실현했는 모양이네. 개인들 이런 것도 좀볼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위에서 좀 처지니까. 어저께 홀딩한 애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오버나잇. 아이씨, 위에서 처지네. 던지자. 던지고 나니까 올라가요. 위로 더. 아니면, 매도 때린 애들도 많아요. 야, 여기가 저항권이네? 추세대로 해야 되는데, 추세는 상승 추세 중에 저항인데, 그러면 매도 때리는 거, 물론 원하는 건 아닌데,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가면 손절한다는 마인드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매도 때렸는데 못 끊고, 여기서 못 끊고 버틴다? 위로 뿡더 뛰어오면 여기서 매도 때리네 다 죽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마칠 때 되니까 들어오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콜또 들어오네 갑자기. 아, 근데 치력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지금 현재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 같아. 그죠? 왜? 현물을 막 지금 계속 사들어오기,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콜, 찔끔, 그거, 슬쩍슬쩍 흔들어주면, 치력 들어온 것도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줄게 하고, 나머지 그냥, 여기 집중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규모 잡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최근 규모. 그죠? 그래서 별 상관없다. 별 상관없고, 포트폴리오, 현재, 양호하다. 삼성화재만 마이너스 0.5, 삼성바이오로직스 0.0, 0.11. 아무 문제 없다. 올라간 거 1.2, 현대건설 1.4, 삼성전자 더 올라간다. LG화학도 플러스다. 포트폴리오 굿이다. 현대건설까지 포트폴리오인데 굿입니다. 자, 100% 확충해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닥터K 적중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 지금 한 35분 체크되는데 구독 누르십시오. 그리고 옆에 종 모양에서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누르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것 빼고는 전부 알림 다 갑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할 때 도움됩니다. 닥터케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그런데 정해지가 있는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 9시, 1시, 4시, 이 시간 일요일날 11시 아침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보여드리죠. 하니까 그 시간은 거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은 무조건 하고요. 그래서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 치고 제법 들을 만하네. 말한 대로 제법 확률 높게 맞추네. 싶은 생각 드시는 분만 주위 사람들한테 SNS 날리세요. 아이고, 개뿔. 뭐, 별 것도 아니구만 싶으면 날리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좀 하네. 무료 치고는 좀 들을 만하네. 싶으시면 SNS로 지인들한테 날리세요. 무료로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 그럽디다, 옛날에. 와, 방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이런 거다 알려주면 다른 사람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럼 다 같이 먹어야지.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말한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SNS 날려주시고요.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땐 열중 셧! 딱 하시면 좀 봐주시면 닥터케에게 도움되고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채팅란 옆에 보시면 달러 표시 누르시면 슈퍼챗으로 닥터케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